측면 중앙 연결 흘려졌습니다. 어, 비아 다이스 쪽 다이스 박살 쪽 다이스가 다이스 연결 슛! 골! 선제골! 인천 현대제철 3분 만에 선제골을 만듭니다. 스코어 1대0. 네, 이번에는 인천의 네. 공격 작업이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리플레이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감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비아 선수가 이제 다이스 선수에게 나가는 패스가 너무나도 완벽했고 네. 다이스 선수가 받은 이후에 바로 장슬기 선수에게 내준 패스도 너무나도 좋았고요. 장슬기 선수의 위치 선정까지 나무랄 데 없는 인천의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이스 선수의 이타적인 플레이가 돋보이는 골이었어요. 네, 이번 장면에서 다이스 선수가 직접 마무리해도 충분히 가능한 위치였는데 네.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장슬기 선수를 바라보면서 완벽하게 이제 프리 찬스를 만들어주는 멋진 패스 플레이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다이스 선수가 반대쪽을 흐끗 한번 봤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왼발 패스도 너무나도 완벽했고요. 이렇게 먼저 앞서 나가게 되는 인천 현대제철. 네, 양 팀 모두 오늘 공격적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골이 많이 날때봐 왼쪽에서 이세은이 코너킥을 준비해놔 올려줬어요. 백헤딩 골! 네. 들어갔습니다. 이영주. 네, 이번에는 이세은 선수의 코너킥이 이영주 선수가 좀 돌려놓겠다라는 생각으로 머리에 맞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게 그대로 빈 골문으로 들어가면서 달아나는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인천입니다. 교체 투입된 이세은이 도움을 기록했고 이영주가 추가골을 기록하면서 스코어 2대0. 네. 굉장히 조금은 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득점이 들어가서 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이세은이 니어 포스트로 올려줬고 이영주의 네. 백헤딩. 그렇죠. 뒷머리에 제대로 맞았습니다. 일단 슈팅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네. 코너에서 스코어 2대0. 후반전에 더욱더 격차를 벌리는 인천입니다. 이영주의 올 시즌 세 번째 골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지만 그래도 효율적. 이번에는 패스가 비아 쪽 박스 안쪽. 비아 슈팅 골! 네. 비아 세 번째 골. 인천이 3대0으로 앞서갑니다. 하트 세레머니. 그렇죠. 이번에도 뒷공간을 확실하게 열어내준 그 전에 패스가 있었고 네. 비아 선수가 다시 한번 또 자신의 슈팅 능력을 통해서 먼쪽 포스트를 향해서 왼발 굉장히 강력한 슈팅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위치에서 비아 선수에게 걸리면 얄짤없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왼발은 확실하게 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에서는 정말 가차없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비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슬기의 또 패스였네요. 이번에도 장슬기 선수의 도움이었군요. 네, 강가혜 선수도 오늘 굉장히 좋은 선방 모습 장면들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장면에서는 비아가 이겨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슬기의 패스 비아의 마무리에 힘입어 3대0 인천이